만약에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면 그것은 자충수입니다.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내에서는 남미 경중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하나의 아젠다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한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1948년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우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빈국에서 명실공히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온 70년의 발전 역사,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역사를 써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당연히 자유주의 질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확고하게 기반을 두어야만 현재와 같은 자유와 사회적 다원성과 경제적 발전을 갖다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안보는 당연히 한미동맹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의 기반이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과 경제적인 교류, 이것은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진출해서 중국 경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중국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진 배경은 바로 한국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을 발전시킨 바로 이것이 기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없었다면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은 향후에도 바로 이러한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이 중국과 경제 교류를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중국이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적 보복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드 배치 후에 경제 보복을 당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 또는 유럽, 이와 같은 국가들의 예입니다. 이들 국가들은요, 중국의 인권의 문제, 정치적 영향력의 문제, 이러한 것들에 매우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경제 교류 구조입니다. 경제, 경협 구조, 통상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입니다. 중국이 일중 관계 또는 중일 관계가 아무리 악화된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으로는 많은 협박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 경제의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바로 기술 선진국이고 생산력이 우위에 있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드 협박, 한국의 사드 사태의 경우에 한국 사회는 중국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전과 여론전에 아주 취약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치 중국이 그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을 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게 한국에서는 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이 한중 경제 교역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오해다. 사드 사태 때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인 협박을 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한중 경제 교류 구조는 바로 97%가 자본제, 기술제, 그리고 중간제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면 그것은 자충수입니다.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 보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국제적인 분위기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중국이 경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행태가 강화되고 매우 거칠게 그것이 행사되다 보니까 지금 자유주의 국가들 간에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연대를 통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리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 그 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들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이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